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이제 AI가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자, 수혜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AI 관련된 쪽에서 계속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AI 쪽에 하드웨어를 많이 부각을 시키면서 이쪽에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한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었는데 이제 서서히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기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번에 CES 2024나 아니면 또 갤럭시 S24와 같은 AI 스마트폰이 탄생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어떤 주축이 돼서 또 AI 변화나 그리고 또 그를 인간이 직접 컨트롤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쪽은 소프트웨어다라는 쪽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쪽들이 빠르게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그에 따른 변화들도 이제 다음 테마에 대한 주축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를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가장 시장의 대장적인 종목으로 움직이는 쪽은 뭐 이스트 소프트나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를 따라갈 만한 종목 쪽에서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 오피스 소프트웨어 쪽의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클라우드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풀 라인업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자회사가 있는데 한컴 프론티스라고 있는데 이쪽이 AI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 특히 전자문서 전문기업인 클립소프트를 인수를 해서 한국판 코파일럿과 함께 연계될 수 있는 한컴 어시스턴트를 같이 이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하게 주가가 탄력을 받았었고 오늘 다시 반등 시도가 들어오는데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권 마련한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 봐도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지난 고점대가 연결되어 있는 18,000원대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 한글과 컴퓨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규 소장님. 자, 이제 CES 2024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이 CES 2024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제 AI 쪽은 당연히 지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에 지금 첨단 모빌리티 쪽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율주행과 이 그 첨단 모빌리티 쪽에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뭐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에 경우에도 자율주행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주목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 최근에는 그 정부에서 좀 이슈가 나왔던 게 12대 국가전략 기술에 첨단 모빌리티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그 거래일 때 최근에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이든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AI 양자 암호, 5G 뭐 이런 쪽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자율주행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좀 가져왔는데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경우에는 레이더 전문 업체이긴 합니다. 근데 모빌리티 레이더하고 비모빌리티 레이더가 좀 전문적으로 개발이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자율주행과 드론용 레이더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우리 군에서도 그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을 통해서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드론용 레이더 쪽에서도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그 4D 이미징 레이더를 통해서도 올해 하반기 정도 때나 4분기 정도 때 GM이나 현대차에 좀 탑재할 예정이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슈가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그 생활 물류 그 서비스 산업법 개정에 따라 드론도 택배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좀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ES 2024에서도 동사가 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은 그 매수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좀 추가 조정을 좀 열어두시고 매수가는 18,000원,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16,900원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예, 자 CES 2024와 관련돼서 자율주행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16,9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